안녕하세요. CG빠삐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얼굴 보정법을 소개합니다. 얼굴 나이를 젊게 만들고 피부에서 점, 잡티, 주름, 주근깨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속눈썹을 추가하면 젊고 아름다운 얼굴로 바꿀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1단계 스마트 포트레이트 페이셜 에이지.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얼굴 나이를 어리게 해주면 턱선과 귓볼이 작아지고 얼굴이 갸름해져요. 머리카락 숱도 풍성해집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뉴럴 필터를 적용합니다. 얼굴로 인식된 부분이 파란색 박스로 표시됩니다. 뉴럴 필터의 기본 사용법은 지난 클립을 참조하세요. 스마트 포트레이트를 활성화시킵니다.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분들은 구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페이셜 에이지 옵션에서 값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사진에 따라서 슬라이더를 적절하게 조절해줘요. 나이가 어려졌네요. 아래에 프리뷰 체인지 토글 버튼으로 결과를 비교해봅니다. 보시면 턱선과 귓볼, 입꼬리, 머리카락까지 수정이 됩니다. 아웃풋 옵션은 뉴 레이어를 선택. 오케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레이어 이름은 스텝 1. 사진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다른데요. 저는 같은 필터를 한 번 더 적용할 겁니다. 포토샵에서는 마지막에 적용한 필터 효과가 필터 메뉴의 첫 줄, 바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단축키는 Alt Ctrl F, Last Filter 선택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Facial Age 옵션을 적용한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Step 2. 눈을 끌게요. Step 1 레이어를 선택하고 Add Layer Mask, 마스킹 작업을 합니다. 턱선과 귓볼을 남겨두고 어색한 부분들을 지워줘요. 브러쉬를 선택하고 크기를 맞춰준 다음 오파시티는 50%, 검은색으로 마스크 영역을 칠해줍니다.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지워주는 거예요. 브러쉬의 하드니스를 0%로 바꾸고 검은색으로 마스킹 작업을 계속해줍니다. 갸름해진 얼굴 턱선을 남겨두고 머리카락들만 지워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스텝 2 레이어를 켜볼게요. 턱선이 너무 갸름해서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수리 부분의 머릿결은 풍성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 부분을 살려줄 거예요. Add Layer Mask. 검은색으로 마스킹 작업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보일 수 있도록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가면서 마스크 작업을 디테일하게 합니다. 두 개의 레이어에서 좋아 보이는 장점들만 추출하는 겁니다. 원본과 비교하시면 얼굴 윤곽선은 갸름해지고 머리카락은 아주 풍성해졌어요. 얼굴 나이가 완벽하게 젊어졌어요. 만족스럽습니다. 원본 레이어를 하나 카피해주고요. Ctrl J. 세 개의 레이어를 머지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스마트 포트레이트.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제 얼굴에 남아있는 잡티들을 지워주면 됩니다. 안티에이징 스킨 보정법은 다음 시간에 소개할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